아직 안 나왔나? 선주야, 네 아직 집에 있나? 문이 왜 이래 안 열려? 왜 이래 안 열려? 엄마야! 선주야! 선주야!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어린 시절 내가 꾸었던 꿈은 모두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야, 이게 미쳤나? 니 집 뭘 믿고 까부는 거고, 어? 제가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참 별거 하지 다 보네, 어? 남자성 안 타고, 보상하고, 우아하게 살고 싶은 거. 이런 데 나오지 말아야지! 술집이나 몸뚱아리나 돈 주고 있는 사람과는 모르나? 이게 까라면 깔 것이지. 어디서 조신한 척이고, 어? 여기는 술 파는 데지 몸 파는 데 아니니까 술 말고 딴 게 필요하면 사창가로 가시던가! 이게 미쳤나, 그건. 아, 나 참. 손님 갈아서 제대로 받아라. 가게 모르지 말고. 아, 저기 진짜. 날! 선주야. 주방에서 빌려왔어요. 거기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난 기분 꿀꿀할 땐 이게 최고더라고요. 저야 아무 남자나 만나는 그런 여자 아닌데 바나나 우유 때문에 만나준 거예요?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거라서. 와, 우리 통했네요. 나도 어릴 적부터 정말로 좋아했었는데. 우리 인연인가 봐요. 뭐예요? 괜한 동정심이에요. 아니면 좋아합니다. 접대할 일이 있어서 몇 번 갔었다가 그쪽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한번 자보고 싶은 거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괜히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보고 싶은 거였으면 그쪽 앞에 돈 갖다 놓고 2차 가자고 분명히 말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저. 오늘도 그가 날 찾아왔다. 친절하고 믿음직한 남자. 손이 따뜻한 그 남자. 사람도 사랑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내게 작은 설렘을 안겨주는 그 사람. 어쩌면 코난을 만난 걸까? 라나의 코난. 나의 코난.
중심 잡고 중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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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렇지. 다 된다 다 된다. 선주 씨는 꿈이 뭐였어요? 들으면 웃을 텐데. 듣고 웃기 없기 해요. 제 꿈은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멀리 와 있죠. 뭘? 멀리 왔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앞길이 창창한 처자가 못하는 말이 없네. 다 왔네요. 오늘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덕분에 재밌었어요. 선주 씨. 네?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선주 씨 빚도 둘이서 조금씩 같이 갚아 나가고 그러다 보면 돌아왔던 길도 금방 되돌아갈 텐데. 선주 씨 꿈대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살 같은데요. 메모지에 적어둔 내용도 그렇고 현금이나 폐물이 그대로 있는 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가 이전부터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것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아주머니! 일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3년이 넘었어요. 선주가 그런 데서 일하고는 있지만 착하고 정도 많고 성격도 밝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올 초부터 시름시름 하더니만 그저께는 매를 붙잡고 이제는 술 취한 사람 비유 맞추는 것도 싫고 술 시중 드는 것도 지겹다면서 어찌나 울던지. 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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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선주야! 누굽니까? 선주 남자친구인데 제가 연락을 좀. 선주야! 선주가 올 초부터 많이 힘들어하고 유난히 우울해했습니다. 불쑥불쑥 죽고 싶단 말도 자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선주야! 선주야! 빨리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참다 못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어제도 병원에 가는 문제로 저랑 심하게 한바탕 싸우고 제가 간 이유로
납부자기한 심정으로 선주가 그런 짓을 그럼 자살로 정리해서 보고서 올릴게요. 뭐합니까? 죽으려고 정신없이 목에 줄을 감았는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감기는 게 말이 되나? 예? 봐봐, 나는 자기 목을 졸라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이 목에 줄을 다섯 번씩 감는 경우는 본 적도 없고, 이 줄이 누가 감아준 것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감긴 경우도 본 적이 없다. 진짜 그러네? 아, 근데 자살 정황이 딱 들어맞고 증거도 많잖아요.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자살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아니라 타살을 암시케 하는 이 목줄 사진 한 장인 거야. 고로, 이번 수사는 이 사진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2012년 1월 12일. 너무 기쁘다. 새해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되다니. 하늘이 내게 준 축복이다. 코난이 얼마나 좋아할까. 2012년 1월 15일. 모든 것은 나만의 꿈이었고 환상이었다. 코난은 우리에게 온 선물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늘이 내게 줬던 아름다운 선물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갔다. 내 꿈, 내 사랑은 이제 모두 끝났다. 이러고도 나는 살아야 하는 걸까? 잘 지냈어요. 선주한테도 잘해주고 빚도 갚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주가 의지를 많이 했지. 근데 이런 건 왜 물어보세요? 선주, 자살 아닙니까? 아, 예, 뭐 자살이라도 기본 조사는 필요해서. 아, 예. 저... 근데 최근 들어서는 둘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집에 오기만 하면 큰 소리로 싸우고 선주가 울고 불고. 하긴 우울증 걸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둘이 어떤 문제로 다퉜지 모르세요? 예?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김동영이 유부남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순주는 다 알고서 시작한 걸까요? 주방 이모 말도 그렇고 이순주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봐야 되겠지. 이선주 씨, 아니 라나 씨가 일기 쓰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모양이네. 여기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꽤 많던데. 이선주 씨가 김도영 씨를 코난으로 묘사했더라고. 코난. 야경이 좋네. 자기, 미래소년 코난 알제? 알지. 달려라 코난,
미래 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그 만화 보면서 말이야, 나도 저런 남자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내가 라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었거든. 코난은 라나만 좋아해주고 라나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달려와서 구해주니까 너무 부러운 거라. 질투도 나. 그럼 이제부터 자기가 라나해. 코난은 여기 있으니까. 선주의 코난. 자기, 내 코난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평생 내만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 절 보자고 한 이유가 뭐죠? 선주 자살한 거 아닌가요? 저희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부검을 의뢰했는데 사체에서 목눌림에 의한 골절이 발견됐다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선주 씨의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이런 말이죠. 어디 한번 죽어봐라. 존나 죽을 줄 아니까 좋아. 숨이 꼬딱 꼬딱. 근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선주가 힘들어했고 죽고 싶어 했다는 것뿐입니다. 사건 당일에 말입니다. 김도영씨가 이선주씨 집에 왔을 때 내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영씨는 거실은 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직행하시더라고요. 방에서 죽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알고 있었어요? 다른 증거 없고 할 말 없으면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목에 감은 줄에 책 대조를 의뢰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목줄을 만진 사람이 이선주 씨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지 알게 되겠죠. 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기서 라나가 말하는 선물, 그게 맞죠? 뭔데 선물이? 짠! 자기도 좋지? 아, 나 배부르기 전에 웨딩드레스 입고 싶은데. 지워라. 뭐? 당장 나가라! 나가라고! 선주야, 진정 좀 하고. 그러면서 버젓이 총각 행세를 했단 말이가. 와이프가 임신까지 하고 있으면서. 내한테 왜 그랬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뭘 새롭게 시작하자고. 어? 미안하다 선주야. 난 그때 네가 그냥 너무 좋아서. 선주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잘못한 건 당신인데 왜 내 애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 당시 와이프한테 물어볼 거다. 왜 내 애기가 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리지 마라.
술집 연주제에 어디를 나서겠다는 거야? 사실 그에 내 얘기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속인 게 미안해서 그나마 상대해주니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지. 우리는 애 지우고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병원 가서 애기부터 지워. 연락할게. 사진인데. 왜? 아니 자기한테 문자가 와서. 이 여자 임신한 모양이네. 자기 남편한테 보낸다는 게 흥분해서 잘못 보냈나 봐. 어서 먹어. 우리 아기 많이 먹어라. 내 끊고 다 죽어가는 걸 사냥하더니 고맙단 말을 못하고 이게 지금 오늘 누구를 죽이려고. 어? 잘 살고 있단 애를 죽고 싶게 만든 것도 네고 죽고 싶은 애를 살려놓은 것도 네가 책임지라. 네가 책임지라고! 이게 진짜 네. 내 애기는 죽여놓고 니네 네 마누라랑 애기랑 잘 살겠다고? 어림도 없다.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다.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당신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이 오늘 사람 성질 긁고 있네. 네 죽고 싶댔지? 오늘 네 소원 들어줄게. 어찌 한번 죽어봐라. 존나 죽을 생각하니까 좋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니까 좋냐고. 이선주, 제가 죽였습니다.
내 코난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평생 내만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